과정은 조직 사회화를 통해 신입 사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내제도 시스템 교육, 경영 시뮬레이션, 사업장 견학을 통해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업무관리 스킬, 신입사원 태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끼리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서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에 뒀던 것은 신입사원입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어떤 것을 가장 필요로 할지를 고민했고 과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특히 입문 과정은 신입사원이 입사 후에 겪게 되는 조직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최대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과정을 구성하였고 칭찬 스티커라든지 게임 요소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체육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로 오신 분도 굉장히 재밌게 잘 진행을 해주셨고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체육 활동하면서 뛰어놀고 신나게 음악도 빵빵 틀면서 같이 게임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방의 각 사업장을 견학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HR 담당자다 보니까 각 사업장의 구성원들과 소통할 일이 앞으로 정말 많을 텐데 그분들께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본 거랑 안 본 거랑 차이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게 됐던 게 제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저희가 연수 진행하면서 한 2주 반 정도 같이 팀 과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삼양그룹 100주년의 의미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100주년 2조! 10년 후 저희와 삼양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과제를 선택했는데요. 저희가 화학, 식품, 바이오, 그리고 패키징 네 가지 사업부 조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서로 얘기 공유하면서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제작하기 전에 저희랑 비슷한 컨셉을 이제 시도를 했던 조들도 있어가지고 내용이 너무 겹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물들 보니까 각자 사업부의 미래를 예측한 것도 너무 달랐고 이렇게 각자 다른 모양으로 풀어낸 게 저는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삼양거 4조에서 진행했던 그 삼양지 막내 사원 그 컨셉에서 했던 연기들이 아주 기억에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이너 열정을 갖자. 두 번째는 본인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 또는 사업에 있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항상 마켓에 대한 센싱을 펼쳐야죠. 세 번째, 마켓 센싱에서 단어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고칠 수 있는 민첩함이 있어야 되겠다. 회사 생활을 많이 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직 생활, 회사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편하게 대화하고 의지할 수 있는 동기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계열사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적은데 여러 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제 헤어질 생각에 벌써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차게 구성을 짜주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좀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연수를 끝나면은 다음에 이제 선배 사원들과 함께 만나는 멘토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친해진 동기들이랑 선배들이랑 만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연수를 통해서 진짜 삼양인이 되었고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진 삼양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신입사원만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선배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팀원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30년 더 근무해서 EP공장의 공장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친구라면은
좀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배웠던 많은 것들 그리고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기반으로 저도 프로 일절러가 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고 부족하지만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가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 보낸 만큼 이제 복귀해서도 많은 거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업에 2주 정도 있다가 연수에 참여하게 됐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제 공백을 좀 느끼셨을까요? 제가 이제 연수도 마쳤으니까 얼른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